최근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고신 합동총회에 이어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하기로 한 가운데 전 목사가 한국교회는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한국교회의 책임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불법 총기류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됐던 백영모 선교사가 2년 7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누명을 벗은 백 선교사는 기도해준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신을 모함한 이들을 찾기보다는 빈민 선교 사역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과 교회 개혁 실천 연대, 성서 한국 등 개신교계 단체들과 교회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 사상자를 돕는 모금 운동을 진행합니다. 모금 운동은 이달 말까지 교계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고신 합동총회에 이어서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목사는 한국교회는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광폭 행보를 예고하면서 한국교회의 책임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교회 이름을 앞세워 구구 성향의 정치 집회를 열고 각종 신성 모독 발언과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전광훈 목사. 하지만 한국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예장 고신총회와 합동총회에 이어 통합총회마저 전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전 목사가 속한 대신보건총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대신보건총회는 예장 백석총회에서 면직당한 전광훈 목사가 만든 교단으로 볼 수 있어서 결국 교단들이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는 전 목사의 활동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니들이 그런다고 해서 야 한국교회가 날 이단에 할 줄 알아? 통합 측이나 이 큰 교단에서는요 엊그저께 영구히 전광훈 목사 이단에 대한 논쟁은 영구히 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떠들고 난리야 이것들이 말이야. 나쁜 놈들이 말이야. 전 목사는 한국의 신학자들이 이미 자신을 점검했다고 주장하며 광폭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한국에 내놓으라는 신학자들이 다 전광훈 점검 다 했고 심지어 좀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은 2000년 교회사에 주경학적으로 정강훈같이 깊이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말이야. 그동안 교계 내부에서도 비판과 성찰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2월 이미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는 8개 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 협의회는 전광훈 목사를 비신학적이고 반성경적 인물로 규정하고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교류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고신과 합동 등 교단 내 전문성 있는 이단 대책위원회들은 전광훈 목사의 말과 신학에 이단성이 있다고 결론 내려 총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총회 임원회는 이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유독 전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보수 성향의 목사들로 구성된 교단 지도자들이 전광훈 목사와 정치적인 지향이 같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은 논란 당시 전 목사의 이단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단교리를 설파하거나 책을 낸 것은 아니라며 과도하게 정치에 함몰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소 총회장은 총회사나 목회자들과 성도들 중에 전 목사의 활동에 동참한 인사들이 있다며 이들도 이단에 동조한 자들이 될 수 있기에 관련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는 최근 전 목사의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여성은 모두 매춘부다 등의 발언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막말과 망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전광훈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전광훈 씨 이런 행태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왜곡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최소한의 신뢰도 보이지 못할 정도의 그 망언을 언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앙과 복음을 얼곧게 지키려는 교회 공동체라면 그리고 진정한 보수라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여성위는 또 한국교회는 책임을 통감하며 전광훈에 대한 이단성 연구 결과를 조속히 공개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난 2018년 불법 총기류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됐던 백영모 선교사가 2년 7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누명을 벗은 백 선교사는 기도해준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신을 모함한 이들을 찾기보다는 빈민 선교 사역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영모 선교사는 지난 2018년 5월 30일 필리핀 선교지에서 총기와 수류탄, 총탄 등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돼 현지 안티폴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뒤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됐었습니다. 해외 선교사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구금됐다는 소식과 함께 백 선교사의 열악한 수감 생활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백 선교사를 파송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18년 동안 빈민 구호 활동을 펼친 백 선교사가 이른바 조작된 셋업 범죄 함정에 빠졌다며 구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영모 선교사의 석방을 위한 청원글이 올라와 수만 명이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교단과 현지 대사관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그해 10월 백 선교사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총기와 폭발물이 백 선교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곳에서 발견됐고 고발자인 경비원이 봤다는 폭발물과 이틀 후 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 발견된 폭발물이 동일하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석을 허락했습니다. 백 선교사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3월 최종 결심 공판이 이루어졌지만 공판 9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28일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마닐라 RTC 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증인들의 상반되는 증언을 볼 때 총기와 수류탄 발견 장소에 의구심이 생기고 백영모 선교사가 소지했다는 총기와 수류탄의 존재에 대한 증명도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동일한 사건에서 두 명의 경찰관이 모순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장수사 또는 함정수사로 의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지 법원이 백 선교사의 불법 무기류 소지 혐의에 대해 셋업 범죄일 가능성을 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년 7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백영모 선교사는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도로 성원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감사가 되었어요. 저는 감옥 안에서 견뎌오는 동안에 제가 전국에서 아니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저를 견디게 했고 예.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했던 그 힘이 된 것 같아요. 백영모 선교사는 수년 동안 자신을 모함한 이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긴 시간 수감 생활과 재판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한 백 선교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선교지 재건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실직한 성도들 네. 그리고 장애를 입고 있는 성도들 예. 그러한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네. 계속 지원해주는 사역을 해왔었고요. 예예. 팬데믹이 맞춰지면은 그러한 것보다 현장에서 어떤 이루어져야 될 예배와 교육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일들을 꾸려 나가야 되겠죠. 셋업 범죄의 역경을 딛고 선교 사역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백영모 선교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교회개혁실천연대, 성서한국 등 개신교계 단체들과 교회들이 미얀마 민주화운동 사상자를 돕는 모금운동을 진행합니다. 개신교계 단체들은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 국제사회에 유효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시민들 차원에서 먼저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통해 연대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운동이 평화적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며 선한 시민들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국가 차원의 개입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에 파송한 한국인 선교사는 모두 22,259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국선교현황에 따르면 한인 선교사는 모두 168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 대륙에서 주로 사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선교사 중 61.4%에 달하는 13,659명이 아시아 대륙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북미 대륙 선교사가 9.3%, 유럽이 8.6%, 아프리카가 8.5%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역 유형으로는 교회 개척 사역이 제일 많았고 제자 훈련과 선교 동원, 선교 교육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광주 안디옥 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등은 변호인을 통해 목사와 전도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송출을 주관하는 필수 요원으로 집합 제한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행정명령 위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과 30일에 교인 67명과 1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광주시 전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환자들을 위해 교단 차원의 헌혈운동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백석총회는 백석생명나눔 헌혈팀을 구성하고 총회 산하 7,000교회 150만 성도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헌혈운동을 전개합니다. 백석총회는 1차로 전국을 25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 29일 교회별로 헌혈을 실시하며 오는 9월에 교단 정기총회 기간에는 총회 현장에서 2차 헌혈을 진행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가나안교육원과 영남 가나안농군학교의 신임 이사장으로 정동수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남지역 지방회들은 정기회를 가졌습니다. 재단법인 가나안교육원과 영남 가나안농군학교의 신임 이사장으로 부산대교회 정동수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10년 뒤 100주년이 되었을 때, 가나안 100주년 행사 때에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인성과 지성을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대안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남 가나안농군학교는 이달부터 꿈이룸 프로젝트와 해외 선교여행,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의 활동들을 통해 다음 세대 육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에 소속된 여수광양지방회가 여수 진남제일교회에서 제25회 지방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지방회에서 지난해 처음 승격된 호남특별연회 초대 박용호 감독은 호남 273개 교회연회의 부흥을 이루겠다며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중앙감리교회에서는 36회 전남동지방회가 열렸습니다. 전남동지방 유호경 감리사는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라며 하나님 안에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2021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감리교단은 오는 4월 열리는 호남특별연회에서 신임 감리사를 선출해 새로운 회기를 진행합니다. 고군산 전도의 어머니로 불리는 추명순 전도사를 추모하는 내용을 담은 책 추명순 전도사 기념문집 출판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기성증경총회장 이재환 원로 목사는 고 추명순 전도사는 순교의 정신을 갖추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오셨다며 보배와 같은 고인의 전도 정신을 본받고 계승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추명순 전도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서종표 목사에 져서 추명순 전도사는 고인이 당시 고군산 군도에서 펼친 사역뿐만 아니라 생의 모습까지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중부지역장로협의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의 청주청북교회 조병식 장로를 초대했습니다. 조병식 신임회장은 겸손과 낮아짐으로 최선을 다해 노회와 교회,
협의회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한 충청과 대전, 강원 등 예장 통합 8개 중부권노회 장로들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투자금 손실과 관련해 특별감사 요구가 빗발치는 연금재단에 대해 외부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감사는 5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보수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기도를 회복하라를 주제로 프레어 어게인 행사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순절 기도 모임에 이어서 오는 6월 말까지 전국 9개 권역에서 연합 기도운동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제60대 총회장에 세인천교회 김기덕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서울 남로 회장을 지낸 과천교회 원로 김찬종 목사가 8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과천교회는 4일 천국 환송 예식에 이어서 5일에 추모 예식을 갖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